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 9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기회는 아주 굉장히 드물죠. 대기업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가에 살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 종목 무조건 올인하셔도 엄청난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 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자그마치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 자, 3만 1000원인데요. 3만 1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6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0탄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4, 5년 후가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자, 그때까지는 맘 놓고 주식 투자해라.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여기 지금 200%, 300%짜리들 많아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5배, 4배에서 5배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229탄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수익률,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근거 자료 나오죠? 2016년도입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종합 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3만 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만 1,000원짜리가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 도저히 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뺀 겁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이번에 빠졌습니다. 6,500원. 그러면 다소 토막 난 거죠. 잠재 자산 대비 다소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약한40% 이상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데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6,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자, 그러면 2,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니까, 그것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때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더 대박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더 이하로 빠져야 초대박이 터지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빠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질런지는 저는 이 종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15,000원, 12,000원까지만 수익을 내시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500원을 깨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000%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2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더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의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입니다.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그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6%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든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대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에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